자, 뭐 요래요래 하다 보니 대회도 열게 됐습니다. 제 1회 이브 치사 리그, 줄여서 ECL 이제 공식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브 치사 리그, 뭐 이름 ESL에서 따왔어요. 이브 리그라고 하면은 또 왜 치사톤 안 넣어요? 뭐 이럴 거기 때문에 이브 치사 리그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할 줄 아는 말이 치사톤밖에 없어. 어쨌든 자, 대회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회 항목은 판정 마라톤, 풀콤보 제거 매치, 최애밴드 선멸전 세 항목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판정 마라톤과 풀콤보 제거 매치는 개인전이고 최애밴드는 단체전입니다. 그래서 개인전 두 개와 단체전 하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으신 항목에 이제 참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청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개인전은 둘 다 참여 못하고 개인전 하나, 단체전 하나 이런 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개인전 하나만 참여해도 되고 단체전 하나만 참여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청정수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단체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본인이 좀 응애라던가 청정수라던가 뉴비라던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이제 단체전에 참여하셔서 상품 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풀콤보 제거 매치 안내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발 인원은 12명이에요. 12명 선발을 할 거고 이제 선발 우선순위는 평소에 이제 방송 보러 오시는 시청자를 우선순위로 둘 거고 그리고 전당 등록자 중에서 풀콤보 항목으로 이제 등록되신 분들 이제 우선순위를 높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선착순 선발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이제 고민 충분히 해보시고 신청서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진표는 각 조당 4명씩 A조, B조, C조로 구성을 해서 무작위로 제가 섞어서 진행 그 조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진표는 대회 당일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일찍 대진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는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예선과 본선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풀콤보 제거 매치에서 예선은 26레벨부터 28레벨까지 무작위로 선곡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곡을 진행을 하면서 풀콤보에 실패한 참여자는 즉시 탈락이 돼요. 그래서 각 조별로 최후 1인이 나올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단판 승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풀콤보 실패하면 무조건 탈락하는 아주 깔끔하게 승부를 가를 수 있는 종목이 풀콤보 제거 매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조별로 최후 1인이 나오고 이제 본선으로 진행을 하면은 이제 본선에서는 3명이 이제 경합을 치르게 되겠죠. 그래서 본선에서는 이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28레벨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6조년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랩곡들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최후 1인이 나올 때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 한 명을 뽑는, 그러니까 게임을 진행하는 내내 풀콤보를 놓치지 않는 한 사람을 뽑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판정 마라톤은요, 선발 인원은 8명입니다. 판정 마라톤이랑 풀콤보 제거 매치랑 결정적인 차이는 풀콤보 제거 매치는 단거리 달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판정 마라톤은 장거리 달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깁니다. 그래서 이제 선발 인원을 8명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선발 우선순위는 당연히 시청자분들 먼저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전당 등록자 중에 AP, 주간 AP 트라이에서 이제 이름을 올리신 분들을 먼저 뽑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진표는 각 조당 4명씩 A조, B조로 구성을 해서 무작위 조편성을 할 거고요. 이것도 대회 당일날 안내를 하거나 이제 대회 며칠 전에 안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선전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제 판정 마라톤은 곡을 정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곡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10개의 악곡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1인당 200점을 부여를 하는데 이제 판정을 계산을 해서 점수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개의 악곡을 다 돌렸을 때 이제 각 조에서 상위 2인 점수가 삭감이 가장 적게 된 상위 2명을 선발을 해서 이제 결승전에서는 4명이 경합을 펼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본선에서는 이제 정해진 악곡이 아니고 선곡 위임을 하거나 이제 제가 이제 선곡을 해서 무작위 악곡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본선은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 1인당 50점을 부여를 할 거고요. 그리고 0점에 도달하면 탈락.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정 마라톤은 최소 10판 그리고 최대 20판 넘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본선 올라갔을 때 한 뭐 계속 모든 결승 진출자들이 AP를 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이건 진짜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이 참여를 하면은 유리하겠죠. 그래서 판정 마라톤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전 외에 단체전도 준비를 했고요. 단체전은 최애 밴드 선멸전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매 월말에 걸즈 밴드 배틀 진행하잖아요. 그거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발 인원은 20명이고요. 한돌이에 있는 이제 다섯 개 밴드, 포피파, 로젤리아, 애프터글로우, 파스파레, 헬로에피 다섯 개 밴드가 있고 거기서 각 밴드당 4명씩 선발을 해서 총 20명을 뽑을 겁니다. 선발 우선순위는 시청자분들이고요. 그리고 평소 열렬한 오심을 드러낸 사람일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대충 이제 누가 누군지 누가 누구의 옷인지 잘 알려진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뽑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진표 구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밴드별 4인 구성이고 신청서 작성 내용에 따릅니다. 만약에 이제 특정 밴드에 너무 인원이 몰렸다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 때문에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로젤리아에 신청을 했는데 로젤리아의 인원이 너무 많다 그러면 2순위 밴드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요것도 참고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선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각 밴드당 100점씩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공격팀이 공격하고자 하는 밴드의 노래를 선곡을 합니다. 예를 들어 포피파가 공격을 해. 근데 선곡을 앱글곡을 선곡을 했어. 그러면 이제 애프터글로우 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애프터글로우가 수비를 진행하게 되고 이제 똑같은 곡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공격팀과 수비팀의 그레이트 합산값을 100그레에서 얼마나 근접했는지 비교를 합니다. 우리 이제 100그레 특집했던 거랑 똑같죠. 비교를 해서 100그레에서 더 멀어진 밴드의 점수를 그레 차이만큼 삭감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제 0점에 먼저 도달하는 밴드가 있겠죠. 그래서 0점에 도달하는 밴드는 탈락시키고 남은 4개의 밴드로 이제 결승전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 명이 커버한 곡을 선곡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이제 선곡을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아니면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던가 그거는 이제 진행을 하면서 맞춰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선은 이제 개인전으로 바뀝니다. 남은 4개 밴드에서 한 명씩 순서대로 출전을 해요. 뭐 선봉, 차봉 뭐 대장 요런 것처럼 이제 검도 단체전 하듯이 한 명씩 출전을 해서 이제 개인전을 총 7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전 4회 진행을 하고요. 각 밴드에서 리더를 선발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 같은 밴드인 분들끼리 채팅창에서 이제 협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는 모르겠다 그냥 실력으로 리더 선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한 요청을 하시면은 리더 선발전도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리더전 3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선곡은 소속 밴드 곡만 선곡을 하고요. 그리고 회차별로 100그렛에 근접한 수치를 보고 등수와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1등은 4점, 2등은 3점, 3등은 2점, 4등은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점수 합산이 가장 높은 밴드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룰이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이건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테니 나중에 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가 신청은 이제 하단 댓글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는 제가 이제 밑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이제 거기 눌려서 참가 신청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10월 4일에 신청이 마감됩니다. 그때 이후로 신청 들어오는 거는 제가 받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 네, 받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0월 4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금이 있어요. 대회라는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도 간소하게나마 상금을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상금은 이제 개인전에서 1등 하신 분들 두 명은 각각 5만 원씩 문화상품권을 드리고요. 팀전 우승자 한 팀에게는 이제 1인당 2만 원씩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대회 상금 총 합산 얼마죠? 18만 원인가? 네, 18만 원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품 발송은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네.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팀전 상금이 조정됐다고? 아! 3만 원이었나? 어? 잘못 썼네요. 3만 원으로 수정할게요. 나 이거 모르고 있었어. 어쩐지 지난번에 합산이 22만 원이었는데 합산 22만 원이었는데 지금 더해보니까 18만 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정과 주의사항 안내드리니까 요때 요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풀콤보 제거 매치는 하루 만에 끝납니다. 2시간 안에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본선으로 들어가고요. 10월 9일 금요일 9시에서 11시 사이 동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정규방송 시계랑 똑같기 때문에 평소에 놀러오시는 분들은 그냥 놀러오시는 대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승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2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이제 우승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 이제 10월 10일 토요일에 9시 방송 시작 전에 1시간 땡겨서 8시부터 방송을 키고 추가 경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가 경기를 진행을 해서 이제 우승자를 가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요 기간이 합동 라이브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동 라이브로 대회를 진행을 할 거고 이제 풀콤보만 보기 때문에 뭐 판정이나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덱 구성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통신 오류 및 기기 문제로 참여자가 튕길 시에 풀콤보 제거 매치는 보정을 안 해줍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대회 진행 중에 튕긴다 그럼 바로 탈락이에요. 그래서 기기 상태나 와이파이 상태는 본인이 점검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튕기면은 다시 보정을 해드립니다. 요거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따로 적어두진 않았지만 제가 튕길 경우에는 네 다시 보정을 해드립니다.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판정 마라톤 일정 및 주의사항 있습니다. 판정 마라톤은 이틀에 걸쳐서 진행하기 때문에 판정 마라톤 신청하시는 분들은 일정 잘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선전은 10월 9일 금요일 이제 11시 밤 11시부터 이제 예선 종료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본선은 10월 10일 토요일 9시 이제 방송 시작 시간부터 본선 종료시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틀간 진행되는 개인전이기 때문에 일정 참여 잘 참조 잘 하시고요. 그리고 판정 마라톤은 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합동이 아니라 협력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리더 카드는 일성 카드로 설정을 한 상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카드의 어떤 효과를 받거나 이런 거가 이제 판정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리더 카드는 무조건 일성 카드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통신 오류 및 기기 문제로 참여자가 튕길 시에는 20점을 추가로 삭감합니다. 그래서 튕긴 타이밍에 이제 본인 판정에다가 이제 점수를 깎고 추가로 20점 이제 점 깎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나 기기 상태 점검 잘 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애 밴드 선멸전은 이제 일정이 10월 10일 판정 마라톤 본선 종료 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몇 시에 진행될지 몰라요. 막 밤 11시에 시작할 수도 있고 12시에 시작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밤 늦게까지 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합동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통신 오류 및 기기 문제로 참여자가 튕길 시에는 이제 아래 기준은 따릅니다. 자, 예선전에서는 이제 그랩 값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 팀이 원하는 그랩 값을 하나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한 명이 튕겼으면은 상대 팀은 이제 그랩 값 보정을 해준다는 의미죠. 그리고 본선에서는 개인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튕기면 무조건 4등 점수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들도 잘 확인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회 진행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처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되게 두서없었어. 이해가 안 되시면은 다시 대회 공지를 읽어보시면 되겠어요.